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배드리기를 갈망하지만 억압과 제약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교인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교회에서는 두 목장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지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활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업으로 주신 어린 자녀들 계약하여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부터 지켜주셨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부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적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꺼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마와 많은 비로 인하여 또 태풍을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만들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한속히 수해가 복구되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에서 벗어나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인종차별과 반이민 정책, 갈등에서 벗어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연약한 상황과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선교에 필요한 동역자와 물질을 채우셔서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게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한병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지치지 않게 늘 새 힘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사역자들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